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. 황교안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음주기억 상실에 이어 안면인식 장애가 있냐며 선택적 기억이 면죄부를 위한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나라며 지적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도 청년 정치에 힘쏟겠다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에는 청년 활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